한 남성이 여성 수강생을 엎드리게 한 뒤 스포츠 마사지 시범을 보입니다. 골반을 삐딱이다 밀고 땡이다 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말라고 설명하더니 엉뚱한 예를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막 여기 엉덩이도 만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절대 그건 건물이야. 이 남성은 헬스 트레이너 자격 교육기관과 한 중량운동 종목의 국내 연맹회장 A씨입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B씨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다리를 A회장이 주물렀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접촉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 해야 뭔가 피로가 풀려서 스쿼트를 더 잘할 수 있다. 수위를 넘어선 접촉에도 국제 대회를 나가야 했기에 참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국제 대회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선수로서는 진짜 국제 대회 나가는 게 꿈이고. A 회장은 재작년에도 수강생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저를 모델로 쓴다고 하면서 이제 수강생들이 앞에 있고 단상으로 나가라고 상부를 만지고 중부를 만지고.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수강생만 10여 명.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교육과 격려, 그리고 시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목적이고 나는 공개적으로 다 똑같이 시범을 보여주고 한 것뿐이에요. 또 남녀 수강생을 똑같이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